여러분,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거부터 듣고 싶어요?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어떤 거부터 궁금해요? 뭐부터 말할까요? 중간 뉴스부터? 중간 뉴스는? 중간 뉴스? 오늘 운동했어요. 굿뉴스요? 굿뉴스 이즈 그거 저희가 크로망스 그분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게 2월 5일날 나오는 게 Our collab song will out February 5th 맞나?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콜라보를 해서 약간 한국어 가사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런 느낌 원하셔서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뮤직비디오도 너무 예쁘게 찍었고 그게 2월 5일날 공개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나윤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연습까지 했다가 녹음도 다 했는데 녹음 목소리는 있어요. 근데 뮤비 촬영 함께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이제 bad news is bad news is I lost my wallet. 저 지갑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없어졌어요. disappear. 저는 제가 뭘 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집 앞에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썼고, 그리고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헬스장에 갔다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그 옷이었어서, 집에 있나 보다. 하고 집에 봤는데, 없는 거야. 근데 제가 헬스장을 갈때 지갑을 챙겨 갔는지 안 간지가 기억이 안 나요. 혜빈 언니, 하이. 기억이 안 나요. 만약에 제가 챙겨갔다면, 오늘 헬스장 가는 길에 잃어버린 거고, 안 챙겨갔다면, 어젯밤에 편의점을 갔다 오면서 잃어버린 건데, 전, 어쨌든 편의점에도 물어봤고, 다 물어봤는데, 헬스장 문을 닫아서 내일 물어봐야 해요. 저도 지갑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진짜. 여보세요? 지갑아, 어디니? 도대체 어디니? 이게 진짜 제가 뭐 정신이 없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너무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는데 없으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없어. 분명 가방에 넣었고 그러고서 난 지갑을 꺼내지 않았어. 근데 어제 입었던 겉옷에도 없고 오늘 입은 겉옷에도 없는데 내가 오늘 뭔가 헬스장 갈때 지갑을 챙겨 나갔었나? 가방은 안 챙겨 나갔단 말이죠. 핸드폰을 들고 나간 건 확실한데? 지갑을 챙겨 나갔었나?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 패딩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캐비넷에서 내 지갑만 그 주머니 입구를 통해서 지갑만 쏙 빠졌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패딩만 빼갖고 내가 집으로 왔다고?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렇지만 거기 있어야 해요. 아, 요즘은 좀 멘붕이에요. 지갑. 아니요, 카드 지갑 아니고 진짜 지갑. 제 주민등록증이랑 제 면허증이랑 막 다 들어있어요. 완전. 그리고 제 배달의 민족 떡볶이 카드도 있단 말이에요. 다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언니 뭐예요? 저에게 요청을 보냈나요? 아닌가? 너무 슬퍼. 스트레스 받아. 어디 있는 거야? I hope you find it. Thank you. Please. I want to. 언니 거부했구나. 혹시나 해서 걸어봤어요. 아, 중요한 게 너무 많죠. 배민 떡볶이 카드도 중요하고. 제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고, 제 민증도 있고, 제 면허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현금도 조금 있고. 제가 딱 한번 지갑을 진짜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택시에 어떻게 두고 떨구고 내린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는 항상 택시를 확인하고 내리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아, 잃어버렸나 보다 이랬는데, 몇 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게 소포가 온 거예요. 지갑이. 누가 그거를 경찰서에 가져다 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제 지갑은 캐비넷에 떨어져 있을지, 아니면은 어딘가로 갔을지. 아니, 차라리 돈을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그 지갑을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유유. 저의 소중한 지갑. 私の 財布. 지갑이 없어졌어요. 약간 증발된 느낌이야. 제가 혹시 몰라서 냉장고도 열어봤단 말이에요. 냉장고에도 없었어요. 혹시 몰라서 서랍도 열어보고 다 열어봤는데 뭐 없었어요. 'Don't worry, okay. I hope you find your wallet, 언니. Thank you. Where is my wallet? 띠링띠링. Hello. Where is any wallet? 솔직히 말해, 내가 와 진짜 냉장고 열은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열어봐야 되나? 얘네 전자레인지는 안 열어봤어요. 전자레인지 있는 거 아니야? 레전드. 에어프라이기 없어요. 아니 제가 약간 전정이 있는 게 그 마늘을 이제 쓰고서 부엌에서 마늘을 자르고서 이 그 제가 첫 번째 그 도마를 놓는데 바로 밑에 서랍이 있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어놓고 거기다 그냥 바로 마늘을 거기다 넣어놓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서랍을 닫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집에 마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냉장고에 마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마트에서 마늘 하나 더 샀다가 이제 집에 와서 서랍을 딱 열었는데 거기 마늘이 있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진짜 내가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겠다. 근데 이거는? 신발, 다 봤어요. 신발장도 보고 진짜 다 봤어. 냉장고도 열어봤다니까요. 혹시 내가 변기에 넣고 내린 건 아닌가 싶고.
진짜 다 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증발해 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어디 간 거니? 어디로 갔을까? 근데 뭔가 지금 제가 아까 낮에 화장을 하고서 파우더 팩, 새우산 파우더 팩 그거가 있어서 하고 그거를 챙겨놨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뭔가 걔랑 지갑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그때 이거 인스타 라이브 할때 저희 매니저님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했잖아요. 저 누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막, 아, 공주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다음날 픽업 카톡 공주님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 미쳤냐고. 그랬더니 공주님 이분 말을 쓰셔야 합니다. 너무 웃겼어요. 아, 침대 틈 사이 같은 거 없어요. 지갑을 도대체. 어디다 던져놓고 기억을 못하는 건지. 진짜 그냥 증발해 버린 건지. 그래서 내일 헬스장에만 전화해보고. 없으면은 다 정지시키고 재발급 받아야죠 뭐. 쩌르르. 좀 전에 비니랑 통화하면서도 계속 아, 나 지갑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너가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뭔가 생각하지 못한 뭐가 있는 거야. 아니 나 캐빈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황상. 근데 말이 안 되는 게제 패딩이, 제 주머니가, 이렇게, 입구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으로만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고, 앞뒤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용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갑이 작은 것도 아니고, 넣으려면은,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들어갈 때, 그 헬스장에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만 들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들어가자마자 캐비넷을 열고, 패딩을 넣고, 캐비넷 닫고, 핸드폰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캐비넷 열고, 패딩을 입고,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거기에 지갑이 떨어졌다고? 근데 그 사이에 거길 떨어졌길 봐야죠. 전 패딩을 캐빈에서 넣고서 운동하는데 안으로 안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있어도 탈의실에 있을 건데. 도대체 어디 있을까? 전또 잠을 잘수 없어요, 이러면. 지갑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잠을 자지? 갔을까 지갑이. 솔직히 지금 제가 아까 헬스장 갔을 때 지갑을 가지고 나갔는지 안 가지고 나갔는지만 기억이 나더라도 어제 내가 편의점을 갔다 오면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오늘 거기 헬스장을 가면서 없어진 것인지를 알수 있는데 그거조차 기억이 안 나요. 아, 뭔가 오늘 갖고 나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뭔가 팩트랑 같이, 아, 근데 그 케미에서 떨어졌을 리는 없고 또, 아,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패딩 주머니 속에 구멍이 뚫린 걸까 봐 패딩을 쫙다 펼쳐놓고서 그 밑단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 밟아봤어요. 다 손으로 해보고 없어요. 사리 탐정을 불러요? 나쁘지 않네요. 탐정을 불러 찾을 수만 있다면 뭐가 있었지? 직업에 뭐 있었는지 기억도 잘안 나는데 그냥 대충 왜 이사하면 막 돈을 엄청 많이 숨어있는 돈이 많이 찾잖아요 이사를 하면은 그래서 그걸 지갑에 막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거랑 카드랑 아, 제발 이거 받은. 심지어 제가 당근마켓 동네 소식도 한번 쑥 훑어봤어요. 그런 동네 소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막뭐 주웠다고 막 이런 게 엄청 올라오길래. 그것도 봤는데, 지갑 주신 분은 없고. 제발, 일시장에. 일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지갑을 누군가는 발견하겠죠? 다 정지시켜 재발급 받았는데 돌아오기라도 하면 너무너무 다행인데. 아, 근데 이렇게 카드도 재발급 받으면은 결제 등록해놓은 것도 다시 또다 재등록해야 되고 너무 귀찮은 거죠. 이게 오히려 요즘 자동 결제 막다 해놓고 택시도 그렇고 지갑 꺼낼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더 지갑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슬퍼도 나 이렇게 울어요. 지갑을 찾게 된다면 꼭 알려드릴게요. 사이요 낳고 싶단 데스까? 하이 소 데스. 낳고 싶단 데스. 다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어. 도쿄니 아리마스까 사이 후상? もしもし 사이 후상 데스까? 도쿄니 이마스까? 전화하고 싶다. 이번에 만약에 지갑을 찾게 되거나 새로 사게 되거나 하면은 위치 추적기를 달아놔야겠어요. 모든 물건에 위치 추적기가 필요해. 옛날에 그 위치 추적되는 카드 이런 거 지갑에 넣는 거 있었던데. 최근엔 없는 것 같네, 또. 헬스장이 새벽 5시에 열거든요? 러브 유. 5시에 열거든요? 뭐야, 이게? 아, 이게 여기 하트가 생기는 필터였구나.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상태라면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전화해보고 잘것 같아요. 헬스장 갔다가 잘것 같아. 근데 없으면? 지갑에 뭐 달거나 넣거나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위치 추적기? 뭔가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위치를 알수 있다거나
괜찮은 게 있나? 지갑을 꼭 찾길 바라며 제인이의 지갑을 발견하신다면 꼭 돌려주세요.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변기에 놓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게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분쇄가 되지 않은 이상 우주로 가버리지 않는 이상 이 세상 지금 어딘가에 내 지갑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발견한다면은 꼭 저에게 돌려주세요. 유진 언니. 내가 요즘 너무 사랑을 안 줘서 가출한 건가? 슬프네. 유진 언니 들었다 나간 건가? 뭐야? 어머. 뭐야? 왜 라이브해? 왜 라이브 하기는 지갑이 없어져서 슬프니까 라이브 하지. 이러면 내가 또 아까 라이브 끈다고 한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언니, 나 배에서 꾸르르륵 잔뜩 요동이를 치고 있어. 조용히 하라고 전해라. 나 이러다가 5시까지 안 자다가 진짜 헬스장 갔다 와서야 잘수 있을 것만 같아. 잠깐, 나 이거 아이패드 올라갔어? 내 발기? 그 헬스장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새벽 5시에 갈 거야. 나는 지금부터 가서 기다릴 거야. 그러면 언니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쫓겨나. 나 오해받는 거 진짜 좋아해. 나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원래 댓글이 안 올라가니? 아니, 댓글 올라오. 나만 안 보여 댓글이? 뭐야? 뭐야? 유진은요? 여기서 멈췄어. 유진이. 댓글 아예 안 보여. 너뭐 있으면 읽어줘요. 그리고 나 지금 헬스장 갈 거야. 여러분, 따라오세요. 언니, 누가 먼저 도착하나 해? 지금 준비 땅 하고? 그럼 내가 지지. 10분 뒤에 땅 해볼래? 그 언니 먼저 출발할 거잖아. 언니, 그걸 모를 줄 알아? 진짜 너 많이 컸다, 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야, 나 댓글이 진짜 안 보인다. 그래? 안 보여. 아예 안 내려가.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볼래? 다시 초대해줘. 댓글이 안 보인다 그러지? 네, 저 지갑 잃어버렸어요. 깜짝 하이루, 속상해요. 하이루, 하이루, 뭐야? 이제 내 얼굴도 안 보여? 하이루, 하이루. 이렇게 내가 토끼 좀 넣었고, I love you? 이거 뭐야? 하이. 나 지금 혹시 어떻게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아니 고정시켜가지고 내 얼굴이 안 보여. 아. 슬프네. 뭐가 일단 보여 슬프지? 내 얼굴. 어, 잘 내가 머리가 보입니다. 지금 난장판인데. 진짜 나뿐만 고정시켜놔서 안 생각해. 보여. 이거 안 보여. 누구야? 누군데? 안 보인다. 댓글이 안 보인다고? 댓글은 보이는데 되게 크, 누가 크게 되게 고정시켜놔가지고 안 보여. 크게 고정을 시켜놨다고 누가? 나 다시 초대해줄 수 있어? 아 진짜.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네. 밥을 배워야 해. 됐어? 기특해. 이제 됐어. 아, 이게 내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아, 외국 분들이 되게 많으시구나, 너는. 신기하다. 그리고 한국어 댓글이 막 엄청 남기신다곤 하는데 잘안 떠. 아, 진짜? 나는 한국 분들이 많아서. 한국 미안해. 분들 소리 질러. 우리 둘만 지른 거지 지금. 소리 질러. 야. 배고픈데? 언니 나도 나 진짜 배고파. 난 진짜 배고파. 나도 난 진짜 꼬르륵 꼬르륵 배고파. 진짜 배고파. 너 화장도 안 지우고 그러고 있었니? 언니도 안 지운 거 아니야? 아, 나 지금 선크림 발랐어. 선크림이랑 눈썹밖에 안 했어. 나는 지울 새가 없었어. 지울 새가 없었어? 지울 정신이가 없었어. 왜 지갑 잃어버려서? 응. 어떡해, 집에 속상하겠다. 오자마자 집을 엎어버리며 지갑을 다 찾는 바람에 내 얼굴에 차마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었어? 그랬소. 그랬소? 그눈 옆에 하트 아이스 있어? 대박. 대박이지? 나는 이 필터 손민수 하고 싶지? 이거 봐봐. 뭐야? 난 이것도 할수 있어. 악마 같네? 아, 나 머리 진짜 산발이다. 산발이라니, 머리 산발이라니. 하이. 제인. 응? 뭐야? 당장 답장해. 당장 하지 못할까? 반사. 자동 반사. 무지개 반사. 무지개 반사 좀 세지, 솔직히. 이길 수가 없지. 거울 반사. 난 솔직히 그런 거잘안 하긴 했는데. 너무 근데 나 진짜 이게 미니라 그런가 봐. 언니 얼굴 여기만 보여. 왜? 원래 여기만 이렇게 핸드폰 보여. 작아서? 이렇게 해줄까? 어? 핸드폰 작아서? 아, 나 얼굴이 안 나와요? 내가 아이패드라 난다 보이거든, 지금? 아, 근데 핸드폰에는 진짜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아, 것 진짜? 핸드폰으로 볼까 그랬나? 나 지금 되게 잘생겨 보이지 않아? 같아. 좋다. 나오셨지, 베이비. 이거 뭐야? 아, 그렇네. 내가 입밖에 안 보이는구나. 나 그래서 핸드폰이 작아, 내건 원래 그렇게 보여서 그런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나 봐.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내 눈이 보여? 응, 눈만 보여, 지금. 이렇게 하면? 눈, 코, 입 반쪽 보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되게 어렵다. 지금은 얼굴 다 보여? 응, 얼굴 꽉 차게 보여. 기분이 좋잖아.
이분이 좋잖아. 기분 좋거든요. 아, 나 배고프다. 나도. 너도? 나도. 하지만 지갑 잃어버린 무슨 자격으로 뭘 먹겠어? 아니야. 잃어버렸으니까 배라도 채워야지. 허한 마음을, 지갑 잃어버려 허한 마음을 밥으로라도 채워야 하나? 정답, 정답. 근데 언니, 내가 오늘 탄수화물을 안 먹긴 했어. 탄수화물 안 먹었다고? 아예? 난 탄수화물 안 먹었어. 아예 안 먹었어. 근데 아까 내가 먹었어? 탄수화물 안 먹고 그러고 헬스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배고플 수밖에. 그치, 베이비. 배고프면 하지. 유진님 얼굴이 너무 가까워요. 어떡하죠? 나갈 거야. 응? 나가버렸어. 바이. 저도 그러면 이만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댓글이 엄청 지금 엄청 늦게 그거 되나 본데 댓글이? 딜레이가 엄청 심한가? 이제서야 막 한국인 소리 질러 이런 거에 한국인 분들이 댓글 다는 거 같은데? 엄청 딜레이가 심한가 봐요. 초대해 달라고? 정말 변덕쟁이야. 아, 자꾸나. 나 핸드폰으로 연결, 핸드폰으로 바꿨어. 봐봐. 됐지, 이제. 나는 그래도 언니 얼굴 크게 보이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걸? 그런가? 괜찮으시겠어요? 앉아 있어 있어. 이제 좀 괜찮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나 근데 아까 내가 내 핸드폰으로 보니까 내가 되게 크다.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 놀랐잖아, 진짜 많이. 지금은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진짜. 내가 이거 질문 공유하면 언니도 같이 보이나? 질문 공유? 나한테 질문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야? 서로 공통점이 있다면? 어, 근데 우리들의 이거 지워. 공통점? 뭐가 있더라? 헬스장? 같은 헬스장? 굉장히 큰 공통점이지. 그리고 내가 뭐 했는데 뉴 멤버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와우! 지금 내가 뭐야? 그 잘못 눌렀는데 누것 했어. 잘못 언니 모모랜드 최애 누구네? 누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잘못 누른 거 맞지? 근데 진짜 잘못 눌렀어. 나 지금 나딱 보자마자 응? 난 당연히 제인이지. 아유 살았다. 아, 나 배고프다. 진짜 배고프다. 좀 그네 가고 있었어. 나 지금 되게 잘생겨 보이지 않아? 이게 옛날 게 나오네. 당신은 정말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못 봤어. 박물관에 있어야 합니다. 제인? It's you, It's you. Jean. 진짜 어머, 어머. 뒤로 가시면 돼요? 왜 지금도 그렇게 보이냐?
갑자기 핸드폰이 작아지고 내거 얼른 보여서. 아직도 이러네. 질문 공유 또안 해줄 거야? 나 궁금한데. 아, 근데 보고 있었는데 내 이게 진짜 자꾸 질문이 자꾸 잘못 눌려가지고 조심스러워서. 이 아. 조심. 요즘 5시에 그 1층에 그 순두부집 알지? 거기서 만날까? 우린 지금부터 갈 수도 있어. 가서 기다릴 거야. 번호표 뽑고 기다릴 거야. 이름 적어놓고 기다릴 거야. 어, 배웠어. 명단 적고 기다릴 거야. 명단 적는 곳이 없어도 내가 적고 기다릴 거야. 내가 먼저 만들어서 기다릴 거야. 그럼 내가 먼저 가게 손잡이 잡고 있을 거야. 아, 가게 아니고 헬스장. 언니 헬스장 문 잡고 기다릴 때 나는 탈의실 문 잡고 기다릴 거야. 그럼 나는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손 잡고 기다릴 거야. 어? 내 손? 너구나. 너였구나. 내 토끼 귀엽지? 내가 키운 두 마리야. 나한텐 안 보여. 안 보여? 어, 여기 민키 있는데. 아, 진짜 되게 가깝네. 내 얼굴 지금 좀 널널하게 보이지, 그래도? 나는 꽉 차게 보여. 나 미니라서 더 그래. 와, 어떻게 이러지? 아, 진짜 꽉 찼네? 약간 이런 느낌? 어, 왜 그래? 어머. 언니. 아, 자존심 상해. 방구 끼지 말을 영어로 하면 돈가스래. 조금 웃기네.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는 괜찮아? 얼굴 보여? 보여 보여. 난 보이는데 좀 그냥 뭐랄까 이렇게 보여. 어떻게 그래? 세리안 언니가 뒤로 가볼게. 봐봐. 오케이. 봐봐. 조심스럽게 뒤로 가는 중이야. 아이. 어때? 어,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딱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보일지 몰랐지, 나는. 나 지금 깜짝 놀랐지, 나 보다가. 이 뭐야? 예쁘시네요. 제인이 머리 염색하셨네요? 맞았어요. 나 지금 머리가 감당이 되지 않아요. 제 머리 보이세요? 나도 마찬가지야. 난 키가 말이 안 되네. 예쁘시네요? 예쁘세요. 아, 진짜 얼굴이 이렇게까지 보였어? 대박이다. 이거밖에 안 보였네, 아예. 응, 그 나는 이제 내가 핸드폰이 작아서 그런 거 이러고 있었지. 핸드폰에 따라서 그런가 봐. 그런 것 같기도 해. 와, 진짜 대박. 죄송해요. 되게 부담스럽겠다. 그러니까. 어, 그니까 진짜 부담스럽네. 이거 진짜 좀 아니지 않아, 이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나 몰랐어. 속상하다. I love you. 여기 제
지인이랑 찍은 사진이 있을까? 뭐라고? 나랑 찍은 사진 그렇게 나오시겠다? 어디가? 어디가? 없어. 나 그런 거 없어.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줘. 알았어. 아, 뭐야, 뭔데? 돌아왔어, 돌아왔어. 뭔데? 나 충전기 가지고 돌아왔어. 깜짝이야. 갤럭시 충전기. 갤럭시 충전기. 갤럭시를 볼까? 근데 넣게 되게 느린가 봐. 응? 넣게 되게 느린가 봐. 아, 그런 거 같아. 나 지금 내가 그 인스타를 내 걸로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느려. 아깝게 나와. 딜레이가 엄청 심한 거 같아, 이거. 아, 얼굴이 빡. 나갔다가 들어왔는데도 그래? 어, 계속. 엄청 심한 것 같아. 뭐지? 왜 그러지? 조금 더 봐볼게. 와, 진짜 얼굴 너무 가까웠다. 너무 민망해. 댓글, 내 댓글 못 읽어. 너무 멀어. 명단 적고 있을 때 솔직히 아 웃겨. 그거 명단 적으실 때 얼굴 나오게 찍어야 돼요. 언니 그거 거기 계속 있어야 돼. 그럼 적어놓고 딴 데 갔다 왔는데. 나? 응. 아, 전화번호 남겨놔도 개, 안 되나? 안 되지, 안 되지. 난 거기 계속 있을 건데. 너랑 찍은 사진은 없는데 여기 없어, 너랑 찍은 사진이. 내 핸드폰에 많아요. 뭔데, 패드 보고 있어, 지금? 응. 패드로 찍은 거 없잖아. 응, 그니까. 근데 그 연동되지 않나? 내가 연동 안 되게 해놨어. 다시 연동이 되게 해볼까? 너는 지금 뭐가, 아, 먹는 얘기 하지 말자. 나 뭐가 잘 먹고 싶냐고? 아, 하지 말자. 잘못했다. 안 될 것 같아요. 먹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컵라면 먹고 싶지? 컵라면 먹고 싶다고? 아, 나 진짜 나 패드에다가 나 말랐을 때 사진을 다 올려놨었어. 그냥 현타오라고. 왜 나 안 봐줘? 난 이거 키자마자 언니 사진이 잔뜩 있거든. 어? 자꾸 그러면 나 놀라. 진짜 없어. 아. 너 왜 웃지? 왜 웃을까? 우리 귀여워서. 뭐 있는데? 기다려봐, 좀 찾아볼게. 공개할 수 있는 것들. 공개할 수 있는 것들. 어머, 유주 엽사도 있네.
진짜 댓글을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제가 못 읽겠어요. 언니랑 근데 약간 그 상반기에 집 많지. 아 맞아 맞아. 상반기는 살 쪄서 사진을 찍지 않았지. 그건 아니고. 내가 그랬어. 컴백. 뭐 나를 안 할 수 있는 거? 그 라면 먹고 있는 거? 아니. 나 자고 있는 거. 우리 얼굴 바꾸기 한 거. 아 언니가 알아. 우리 얼굴 바꾸기 한 건 어때? 언니랑 나랑 얼굴 바꾸기. 전에서 보여주고 싶지만 잠깐 깨쳐 얼굴 바꾸기 한 것도 있고 아이고 잠깐만 무서워 아 귀여운데 응 언니가 의자에서 흘러내린 영상이 어 뭐지? 뭐 흘러내린 영상이 있거든? 어 뭐지 뭐지 나 왜 그랬지? 근데 조금 내가 너한테 뽀뽀하는 것도 있어. 딱 그 표정이었어. 아 우리 한강 갔을 때 야 나한테 뽀 나한테 뽀뽀 한두 번이야 진짜? 한강 갔을 때도 있어. 자전거 탔을 때? 어. 우리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때 막 춤춘 날 처음 춤춘 날 춤을 췄어 우리가? 이러고 그리고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내가 이거 너한테 보내줄게 일단 사진을 다 잘라야 되겠어 깔끔하게 언니 파파라치 춘 것도 있다 금지 파파라치 하지만 나 되게 신났었지 언니 나랑 을랑이 간 것도 있고 대박 우리 작년에 좀 많이 놀았구나 우린 지금 시간을 거슬러 채팅을 하고 5분 뒤에 지연아 어? 전 지금 1시 33분인데 이게 댓글이 한 5분 정도 차이가 나나 봐 어, 좀 그래. 되게 느려. 어,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나도 내 걸로 들어가서 봤을 때 되게 그랬었어. 바이바이. 은근 유주랑 찐 것도 많다. 언니랑 찐 것도 많고. 예. Yeah. 내가 보내줄게. 언니 뭐 스냅백 옆으로 쓰고 있는 사진도 있고. 너 정말 내 옆살을 그렇게. 내가 지금 보냈거든? 카톡으로? 응. 나 지금 이 저게 언제지? 아 저거 집이네! 응. 아 뭐야. 아 엄청 많구나. 어 네 개 있어. 집 너희 집 두 개랑 한강 하나랑 어 그리고 저 내가 조그맣게 봤는데 저 얼굴 바꾸게 했을 때 내가 별로 기분 안 좋았을 때 아니야? 너 게임하고 있었을 때였을걸? 얼굴 바꾸게 한 게? 기억나? 아니야, 나 기분 안 좋았을 때일걸? 아니야? 너가 게임하고 있었고 거실에 도희가 있었고 내가 그래서 가서 나 제인 언제까지 게임을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서 우리 얼굴 바꾸기 하자! 이러면서 얼굴 바꾸기 한 거지 아, 나 그거 그때 한창 그거 어몽어 쌀 때? 어, 맞아 내가 시작하기 전에 아, 나 지금 사진 조그맣게 봐갖고 네 번째 건 예쁘지 않아? 나 지금 카톡을 못 봐 젓가락 들고 있는 거 아 이건 보여줘도 괜찮지 않아? 한강? 한강 상관없어. 뭔 언제지 그게? 한강은 너가 진짜 한강? 한 이 정도? 언니 필터 진짜! 언니 혹시 라면사리 들고 있는 사진 기억나? 언니 얼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언니 얼굴 라면사리 잔뜩 가려져 있는 사진 있어. 아니 라면사리 들고 이런 걸 사진 있어. 이게 근데 언제지? 나 왜 이렇게 그런 게 많니? 김치찌개 집이었던 것 같아 언니
그땐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너무 귀엽다. 위에 분 공주님 맘마 못 드셨나요? 위에 분 공주님 맘마 못 드셨나요? 저요? 공주님! 저 고기 먹었어요. 오늘 방송 안 봤으면 유진님 평범한 사람으로 오해할 뻔했는데 다행이네요. 언니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전복 먹고 그런 것도 있다. 전복 먹었어 너희 집에서? 본집? 본집 가서. 아 그치. 아니 나 이것도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오지? 아닌데? 좀 괜찮은데? 내일 운동 갈 거지? 올 거지? 아 근데 내일 밥을 만들라 그래. 내일 가더라도 새벽 5시에. 새벽 5시면 이따 아니야? 한 3시간 있던데? 가서 일단 지갑 찾고. 새벽 5시? 대박이다. 그때까지 안 자려고? 아 몰라 나 못 자. 아유 언니 가는 시간에 가는 건 좀 그래. 너무 일러. 속상해. 내가 그래서 말을 먹었거든? 그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할까. 근데 어차피 언니 그 시간에 PT 받고 있으니까 나 혼자 해야 되잖아. 나는 그래도 PT 시간 너 때문에 그때 받고 왔었는데. 난 PT 받는 게 아니니까. 알겠어. 할 말이 없다. 근데 좀 의외로 나도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기는 해, 그 시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좀 5시에 봐. 헬스장 앞에서 만나는 거지? 헬스장. 나 가게 해주라. 임마. 응? 헬스장에서 만나는 거 있지. 그냥 자게 해주라. 절대로 안 되지. 아 진짜 우리 볼링 점수 사진 좋다. 우리 추억 너무 많아요. 언니 오빠하는 거 진짜 짜증나. 이게 정말 댓글을 읽고 싶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운 것 같아. 있네? 괜찮겠어?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제가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한때는 제가 너무 그런 걸 재밌어했어요. 제이니까 제이니가 하면 그 반응이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그냥 반응이 정말 재밌어. 어? 초반엔 내가 더 약간 친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조금 그랬지. 많이 찾았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너무 웃겼어. 너 반응이 너무 웃겨서. 그래서 언니 맨날 저 괴롭혔어. 진짜. 너무 힘겨웠다고요. 정말. 언니를 팀 다니느냐고 정말. 우리 귀엽다. 아 맞네. 아, 나 그거 진짜 나 그 핸드폰 정말 무서워. 진짜 정말 무서운 핸드폰이야. 정말 무서운 핸드폰이야 그거. 인정하지. 하게 될 거야. 난 하게 될 거야. 내가 멀리 가도 얼굴이 되게 딱 나오네?
진짜 머리 산발이다. 너? 나. 사진에서? 아니, 지금의 나. 하이. 언니 한번 안경 쓰고 머리 롤 말고서 갑자. 안경 쓰고 머리 롤 말고 널 만나러 와달라고? 왔던 거 기억나냐? 내가 안경을 꼈다고? 응. 볼링 칠 때? 그래서 내가 그 너 모자 빌렸었나? 어. 화장실에서 사진 찍었던 거? 어. 진짜 양치질하고 있네. 그치. 나 기억나. 나 기억력 되게 좋아. 안경을 끼고 롤을 말고 있었고. 나 정말 진짜 진심인데 나 정말 니네들 너무 무서워. 뭐야 이거 어디야? 어디야? 나 옛날 집. 아! 예. 제인이가 잘못했네. 언니 지금 완전 귀여워. 뽀짝하게 킥고잉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뭐야? 그건 또 뭐야? 응? 그건 또 뭐야? 언니 킥고잉 위에 올라가서 포즈 찍고 사진 찍고. 안 돼. 그건 안 돼. 심지어 아침이야. 언니가 말 안 했으면 아무도 몰라. 아침. 아침에 뜬 해. 아, 내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사진 보여줬었구나. 진짜 사진 진짜 많이 찍었어. 어, 와. 아, 사진 진짜 많이 보여줬었구나, 나한테. 나 지금 이걸로 계속 보고 있거든. 댓글이 안 맞아서. 이때는 내가 이러고 언니가 엄청 싫어. 언니 확 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확 달랬어. 뭔데 뭐였는데? 너 기다려. 여기 바로 나올 거야. 내가 진짜 지켜볼 거야. 너. 아, 진짜 미안해. 근데 진짜 실수야. 나는 나를 확 달라 했는데 진짜 미안. 진짜 실수야. 난 이걸 확 달라 했어. 아, 그거 못 뺏고 했어? 네, 이러고 있는데 언니가 진짜 싫어하는 표정을 내가 언니 확대해버렸어. 슬퍼. 나 그 표정 알아. 맞아. 너가 초반에 그랬었어. 아, 언제 나와. 너가 웃길만 가려요. 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나 진짜 기다. 너 곧 나온다. 너가 한 사진. 너 혼낼 준비해. 혼낼 준비해. 몇 초 지나. 아니 킥고잉이잖아. 이 아직 킥고잉이야. 너 사진 보여주면 나한테 얘기해줘. 나 지금 계속 이걸로 보면서 놀라고 있단 말이야. 아, 그렇네. 나 지금 얘랑 대화하고 있는 거 알아? 청담골 가고 싶다. 어? 청담골 가고 싶다. 야, 너 내 얼굴을 학대 이렇게 해놨었어? 실수야, 진짜 미안해. 손이 진짜 헛. 손을 헛. 헛. 뭐라 그래야 돼? 몰라. 진짜 웃긴다. 어? 야, 여주야. 그것도 있어? 여주야. 하지마. 금지. 여주야. 아니야. 나 이걸로 또 보게 생겼잖아. 여주야. 아닌데? 여주야. 뭐야? 여주야. 맞아, 그거야. 제가 그 언니 커피를 걸어요, 드라마에서.
여지아란 대사가 있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엄청 따라했거든요. 되게 청순 가련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 상대방인 친구한테 만약에 걔가 제인이라 그러면 제인이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제인아 진정해 이런 건데 순간 저도 모르게 갑자기 확 청순하다 라고 딱 생각해버리니까 원래 아, 제인아 제인아 라고 해야 되는데 제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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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야 여주야 아 진짜 웃겨 여주야 내가 유진 언니 그거 진짜 똑같아 언니가 작년 초에 진짜 이러고 다녔어요 그 뭐야? 내가 언니 맨날 베레모 쓰고 아 베레모 아, 맨날 빵모자 쓰고 검정 머리도 맨날 그 청바지 통바지에다가 맨날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정확히 똑같아 너네 만나러 갔는데 그리고 너한테 옷 빌릴 때 맨날 통바지 달라 그럼? 맞아 맨날 나한테 옷 빌렸고 편한 게 좋아서? 이거 내가 해줬던 김치볶음밥 기억나? 맛있어 날 진짜 잘 됐는데 김치볶음밥 여주야 이제 나온다고 여주야? 언니 이거 기억나? 그거 보여주면 안 돼. 콜라가 안 나와서 왜 안 나오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 제가 그 콜팝 치킨을 시켰는데 아무리 빨대로 빨아도 콜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도대체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열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 띠용. 야, 성재인. 나도 엽사야. 나, 나한테는 동의 안 구했잖아. 충격과 공포인데? 우리 브런치 먹는 날. 아, 맞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브런치를 먹자 그래 브런치를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인이가 저한테 택시를 타세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제인이가 본 집으로 절 데려간 거예요. 납치를 당했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세상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치워. 금지. 나 지금 여기 있는 사진 아무것도 안 보여줬다. 이쁜 거만 보여주고 있어. 언니 거기 뭐 있는데. 거기 뭐 있는데. 얼굴바꾸기. 이런 것도 괜찮지. 그건 너무 잘 나왔잖아. 아 그게 그래 그 사진이 그거네. 나 기분 안 좋아. 어 이날이 기분 안 좋은 날. 이날 나랑 같이 계속 걸었지. 내가 걷는 걸 되게 싫어하지만 제인이가 우울해서. 뭐야 왜 저렇게 생겼어 나? 이거 카메라 필터가 진짜 이상하다. 엄청. 그 되게... 거기 앞에? 그 이거? 처음 본. 그날이 이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날은 우리 집 앞에서 곱창 같은 거 먹은 날. 아 동생 온 날? 맞아 맞아 그날 거기 기억나지 그리고 너희 집에 가서 내가 트레이닝복 입고 춤췄자 그거 있어 거기에 맞아 트레이닝복 입는 입고 있는 것도 있고 이날 난 달고나 커피를 만들었고 그랬었나? 브이앱하고 우리 진짜 옛날이다 이것도 벌써 이거 처음에 그날이네 처음 그날이네 아니라니까 처음 그날이야 내가 그곳을 기억해 만들어준 뭐가... 아니야 그날 아, 내가 다 같이 맞아 맞아요 아, 너 거 딜레이 있나 봐. 내 거 라이브 켜고 너 초대하면 딜레이 없을 듯이라고 왔는데. 아, 그래? 그때 뭐 이제 그만해야지. 너 귀찮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늦었어. 우리 이러다 5시까지
있다가 나 5시에 헬스장 가게 생겼어. 외국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 나는 이제 5시에 아 다시 아 모르겠다 있을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뭐 지나가 지나대로 내가 먼저 찾아갈게. 나한테 안에 있는 현금은 가져도 된다 그랬잖아. 가져! 갖고 지갑만 줘. 지갑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줘.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우루우루 우루바이 우루바이. 어 예빈이 들어왔네? 근데 이게 진짜 댓글이 정말 느리다. 정말 정말 느리다. 아니 생각보다 유주랑 찐 게 많아고 있었습니다. 유주랑 찐 게 생각보다 진짜 많아. 건이랑 찐 게 많은 것 같고. 그치. 도희 언니도 예쁘고. 그치. 난 너랑 찐 게 제일 많은 것 같아. 고지마대 고지마대와 야바이스 외시다케 고지마대 무리데스 무리다토 모니 빨리 고지마대 너 오늘 운동 개, 그 개인이었니? 오늘? 어. 어제? 오늘. 오늘이 언제야? 오늘이 오늘. 월요일? 일요일. 아, 나 PT 아니었어. 그냥 개인 운동. 힘들었었어? 그냥 나 등 운동 했던 거 복습하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러닝머신 못 뛰니까 그냥 걷고. 그냥 레그레이즈랑 복부 운동하고 그리고 나 다리 굳어가지고 야고 눈치 한번 쓱 보고 됐죠? 됐어? 그랬어. 일단 언니 잡을래. 지금 잔다고 하고서 식당 가려는 거지? 왔어? 그렇게 갑자기 가면 당연히 티가 나지. 아직 5시 되려면 좀 있어야 돼. 그 5시까지 라이브를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 난 지금 이렇게 다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겠지? 난 지금 완전 바스트컷이야. 내가 보기에는
내 머리 위로 지금 한 10cm, 15cm가 있고 마스트 컷인데 아,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너가 너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와. 맞아. 그럼 우리 이따가 헬스장에서 볼 수 있으면 보고 계획이 없긴 한데 난 가도 오후에 갈 것 같아. 신난다. 아니 내일은 갈고 나 졸렸다. 지갑 찾으면 연락할게. 못 찾으면 연락하지 않을 거야? 응. 찾으면 연락 안 할 거야. 너무 속상하겠다 내가. 찾을 때까지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될 거. 좋아.